잘잘잘 엔제 활용법. 잘잘잘을 언제 활용할 것인가? 기가 막힙니다. 쓰러집니다, 지금 막. 인터넷 강의 켰다가 캐스트 봤다가 막 지금 썩소 날리고. 돌았구나, 김종익이 지금. 거의 뭐, 정신 착란 징역까지 가는 거죠. 교재에 파묻혀가지고, 응? 저희 연구소 직원들 일주일 내내 검토에다가 내용 추가하고, 응? 제 기초 다져놓으면서 거의 뭐 미쳐갔습니다. 정말 계속, 심지어 저는 멜땡 사이트를 켜서 잘잘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 하면 할머니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잘잘잘을 엔제 활용하는 거, 언제? 애들에게, 아, 또막 기가 막히네요. 뭐 이런 아재 개그 하면 이제 우리 딸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잘잘, 게스트는 행복해야죠. 더운 여름에. 힘드신데, 응? 아니, 그, 꽃고윤도 찍고, 캐스트를 제가 그렇게 많이 찍는 편은 아니거든요. 게스트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강의 때도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강의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강의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캐스트에서, 이건 말을 포장하는 거지, 김종익이 똘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게스트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제가 유일하게 나가는 기숙학원 있잖아요. 거기는 막 과탐 애들이 뭐, 캐스트. 제 이름은 캐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는 거죠. 볼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잘잘잘 엔제 활용법은 그 잘잘잘 완벽 정리에다가 올해 여러분들이 엄청 요청을 하셔가지고 주간지 스타일로 엔제 교재를 비타민 교재로 꾸렸습니다. 비타민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잘자자 완벽 정리 생윤 그리고 윤사에서도 OT 때 이야기를 했지만 비타민 교재는 공짜로 따라가는 교재가 아닙니다. 제발 학습 지원센터에다가 보내주세요. 아니면 저희 Q&A 선생님들한테 내놔라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재를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는구나라는 걸 제가 메가스터디 온지 4년 됐는데 정말 많이 올라가는구나. 교재 제작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OT 때 설명을 잠깐 했지만 캐스트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재밌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A라는 사업가한테 교재를 판매하는데 이 교재를 제작해 가지고 몇 부가 팔릴까? 정확히 알것 같아요. 여러분이 과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팔릴까? 문전성시를 이루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약에 한 100권을 판매될 것 같다. 그래서 한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주고 교재를 만들었다. 근데 판매가 되겠지. 막 2세, 3세 찍을 거야. 아니, 2부, 3부 팔리는 거죠. 그럼 98부는 뭐할 겁니까? 응? 어디 뭐 하겠어요? 집에서 쌓아놔야지, 이렇게. 나의 탄식. 나의 근심. 뭐할 겁니까? 벽지 붙여.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구매하란 소리네.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달라고 하지 마시고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생유는 잘잘잘 완벽 정리 하반기 커리가 개념 강좌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윤사도 똑같아요. 그럼 잘잘잘 완벽 정리 강의를 1강부터 27강을 듣고 나는 오늘 심화 강의니까 1강부터 3강까지 들었어. 1강부터 3강까지는 그러면 현대사람과 실천윤리부터 불교까지 들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나는 그러면 13강부터 15강까지 들었어. 잘자자 완벽 정리를. 그러면 개념 강의하고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개념에서 기초 복습을 다시 해보시고 개념 노트, 제가 필기 노트 나눠줬던 거 그때. 그리고 엔제로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거죠. 자작 문항을. 강좌 구성이 똑같으니까. 윤사도 마찬가지예요. 윤사의 핵심은 동양 한국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사회사상. 잘자자 완벽 정리도 개념 강좌랑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대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도 보면 주마다 뭔가 과제를 계속 했던 세대들이에요. 주간지. 그런 주간지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엔제로 자작 문항을 교재로 꾸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윤사도 구성이 이렇게 잘자자 완벽 정리가 개념처럼 되어 있다면 생윤도 마찬가지고 잘자자 완벽 정리에는 객관식 문제가 없거든요. 객관식 문제 없이 핵심 개념. 그 다음에 몇 개년치 수특수한 연계 교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가원의 기출선지 몇 개년치를 묶어서 OX, 제시문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객관식 문항을 여기 엔지에서 푼 거죠. 총 230문항이니까 많은 문항들이 아닙니다. 친절한 해설지도 제공이 되어 있고 해설지 보면 저 종익쌤의 구어체 과외 시간도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생윤 잘자자 완벽정리 1, 2, 3강을 들었어. 그러면 엔제로 들어가서 잘자자 엔제 교재에서 엔제로 들어가셔가지고 자작 문항을 풀어보는 거죠. 하나씩. 그럼 이게 상당히 어떤 효과도 있냐면 아 복습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올해 현역분들은 학습 수준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여러분 인강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봤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공부를 시켜야겠다. 나쁜 사람이네. 공부시킨다는 사람 나쁜 사람 맞죠. 나쁜 사람 맞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현역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또 N수생분들께서는 문제를 또 한 3수 아니면 재수 이렇게 하시다 보면 풀 문제가 필요한데 기출문제 이제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한 자작 문항. 그래서 주차별로 생윤 나는 오늘 4, 5, 6강 들었어. 잘자자 완벽정리 엔제 가서 풀어보시고. 나는 오늘 윤사 2, 3강 내용 들었어. 유교 사상 정리했네. 그러면 유학 문제 풀어보고 해설지 뒷부분 들어가서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그 깨알같이 종이쌤의 과외 시간에서 종이쌤이 설명하는 구어체 이야기. 캐스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기적으로 묶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자잘 언제 장자 잘자잘을 애들에게도 아니고 잘자잘 완벽 정리와 엔제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 더운 여름 너무 덥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이겨내시면서 수능의 그날 웃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메시지로 제가 웃음 질 수 있는 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